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LG V50 스마트폰 빼고 다 잘 만든다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죠.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저장장치의 속도는 UFS 2.1 규격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대략적인 스펙을 봐도 쓰기 속도가 200메가가 넘거든요. 박스에 같이 들어가 있던 정품 USB-C 타입 케이블, 메인보드 뒷면에 USB 3.0 단자에 끼우고 스마트폰에도 연결해줍니다. 스마트폰 내부 저장 공간에 있는 4기가짜리 파일을 컴퓨터로 넘겨보면, 뭐야, 속도가 왜 이래? 너무 느린데? 아니, UFS 2.1이라며? 왜 이러지? 케이블이 고장났나? 그렇다면 삼성 정품 케이블은 연결하고 다시 옮겨보면? 뭐야, 똑같잖아. 아니, UFS 2.1 속도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샀습니다.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정품 케이블은 아무리 봐도 USB 3.0에 못 미치는 USB 2.0 속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아래쪽에서 구할 수 있는 스펙 중에 USB 3.0을 제대로 지원하는 케이블로 바꾸면 속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무튼 박스를 천천히 살펴보죠. 조금 이상한 건 박스 옆면을 보면 USB 3.1 Gen 1이라고 써 있는데 이쪽을 보면 USB 3.1 Gen 2라고 써 있어요. 아무튼 10Gbps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Gen 2가 맞겠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1m 길이에 제품 사양 쪽을 잘 보면 저항 56K 저항 표준 규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56K 옴 저항이거든요. 양쪽이 이렇게 똑같은 USB-C 타입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USB-A 타입, 한쪽이 USB-C 타입이면 56K 옴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충전이 된다. 해요. 56K 옴에 자세한 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링크를 설명에 넣어 놓을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한쪽은 USB-C, 한쪽은 USB-A 타입 케이블이고요. 삼성 정품 케이블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두꺼워 보이네요. 아무래도 좀 두껍다 보니까 삼성 정품 케이블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반면에 이 녀석은 두꺼운 만큼 약간 뻑뻑해요. 그렇다면 설치를 해보죠. USB 3.0 단자에 끼워주고 연결해서 아까 전과 동일한 파일을 넘겨보면 4.25기가짜리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각각 4번 옮겨봤어요. 삼성 LG 정품 케이블의 굼벵이 같은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USB Gen 2 케이블이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UFS 2.1의 속도를 볼 수 있네요. 이제까지 저는 정품 케이블로만 파일 복사를 해왔는데 이게 후회될 정도의 차이네요. 진짜 케이블을 바꿀걸. 이후는 뭐 너무 오래 걸려서 10배속으로 돌려봤어요. 결과는 무려 4배 이상의 차이. 그리고 혹시나 싶어 충전 속도 차이도 확인해봤는데요. LG V50은 퀵차지 3.0을 지원하니까 퀵차지 3.0 충전기에 물려봤어요. 젠2 케이블의 전압이 약간 더 높게 충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까지 LG와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케이블과 따로 구입한 USB 3.1 젠2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 이제까지 스마트폰 데이터를 옮기거나 충전을 할 때 비정품 케이블보다는 정품 케이블을 선호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성이나 LG에서 기본적으로 넣어준 케이블은 USB 2.0 케이블이에요. USB 3.0 케이블이 나온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2010년도쯤에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속도 경쟁도 좋긴 한데 최소한 케이블을 USB 2.0이 아닌 USB 3.0이 되는 걸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